자, 여러분, 안녕, 안녕. 장쌤이에요. 자, 오늘 이제 평면좌표, 자, 2차 영상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응용된 부분 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요. 자,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요. 자, 여기 22번 볼게요. 자, 22번은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스토리인데, 많이 응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보면은 A라는 점에 좌표랑 B라는 점에 좌표가 있어요. 그때 A랑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연장선이란 게 이제 AB가 있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연장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도 연장이 될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 연장선 위에 이거를 만족하는 C라는 점이 있대. 그러면 요거를 먼저 분석을 할게. 자, 그러면 EAB는 BC다. 이제 선분 AB의 길이의 두 배는 BC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스토리인데, 요거를 이제 너네는 요렇게 바꿔줘야 돼. 우리 내항의 곱을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비례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잘못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실수하는 거거든?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거 숫자 순서 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하면은 EBC잖아. 우리는 그냥 BC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란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5콤마 1이고 B라는 점은 4콤마 2야. 자, 그때 AB 대 AB 여기 1이 대 BC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BC 그치? C는 그럼 이쯤 있겠네? 그게 1대 2라고 나와 있어. 아, 그러니까 C라는 점은 여기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AB 대 BC가 1대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 B라는 놈이 바로 선분 AC의 내분점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A, B라고 잡혀져 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네즈 협사니까 이거 좀 위로 올리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 자, 우리 하는 시스템 알죠? 그럼 뭐부터? 그지, B부터 1대2. 그 다음에 점 써야지. 점은 마이너스 5,1하고 A, B하고, 그 다음에 내분점 구할 거야. 그 내분점은 이모티콘. 오케이? 자, 우리 공식 기억하죠? 자, B끼리 어떻게 한 거? 그치, 더한 거. B끼리 더한 거 분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제 횡상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가 X좌표니까, 그치? 1에서 A를 곱하고, 오케이? 그 다음 2에서, 그치, 마이너스로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정확하게는 이거지? 오케이, 공식. 자, 그럼 마찬가지로 Y좌표는 여기 y좌표니까 1에서 b 곱하고 2에서 1 곱한 거를 더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게 내분점인데 우리는 내분점이 누군지 알아? 그치? b라는 걸 알지? 자, 그러면 따라서 자, 3분의 a-10이라는 게 4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b 더하기 2라는 게 몇이다? 그치? 2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A랑 B를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색깔 바꿔서. A-10은, 자, 12가 될 테니까. 그지? 그럼 우리의 A는 22입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2가 6이라고 하니까. 그지? 그러면은 B는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A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해석. 어떤 해석? 첫 번째로는 요 관계식에 대한 해석. 그때 이렇게 B로 바꿔줘서 내분점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이 B라는 점이 내분점이란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 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스템 했던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면,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 공식이야. 자, 결론적으로는 무게중심 공식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돼.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돼. 오케이? 우리 중점은 다 더해서 2로 나눴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직면 간단하게 할게, 얘들아. 별건 아닌데? 그래도 보여줘야 되니까. 자,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라고 할게. 그때 우리의 무게중심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배웠어. 중선. 중선이란 거는 이렇게 반 가르는 선에 대한 교점이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배웠어. 오케이? 자, 이게 일단은 기본인데, 어쨌든 여기 위에 무게중심 G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무게중심 하면 떠오르는 게, 그치, 1대2. 2대1이라는 B를 떠올려야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따라서, 이제 요 G라는 게, 자, 이걸 A라고 하고, 선생님, 요거를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은 당연히 중점이겠지? 요거와 요거에. 그래서 2분의 X좌표 더한 거,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 더한 게 될 거야. 자, 결국에는 우리의 G라는 거는, 우리의 G는, 우리의 G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스템 B 쓰고, 점 쓰고, 점 쓰고, 자, 그 다음에 내분점 이모티콘. 자, 그러면은 B끼리는 더하라고 했고,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해서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X1,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Y좌표, 이렇게 곱해서 Y2 더하기 Y3, 이렇게 곱해서 Y1.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도를 한 건데, 여기에서 학생,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너네가 그냥 공식만 외우는 걸 알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워요. 공식만 외우면 푸는 거라서.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이 무게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그지? 몇 선으로 나누라고? 그지? 3으로 나누라고. 그럼 x좌표를 다 더해 주시고, 오케이? 여기 됐지? 그 다음에 y좌표를 다 더해 주시고, 됐어? 자, 그러면 따라서, 자, 우리의 g라는 놈은 3분의 a-2b 더하기 2다 하나랑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2라는 거 하나 나올 수 있고, 그게 마이너스 2,2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결국 연립방위식이니까 a-2b는 마이너스 8이다, a 더하기 b는 4다 라고 나오게 되겠고, 풀면은 되겠네. 빼면은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12니까 b라는 건 4가 나오게 되겠고, 이제 대입을 하면 아, a는 0이란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막 그때 말씀드렸죠? 공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또 15번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앞에 저번 단원에 저번 시간에서 배웠던 걸로 푸는 문제야. 어떻게? AP 길이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그 다음에 PC는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기억하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것뿐에 X끼리 뺀 것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 제곱이고 루트. 자, 근데 여기에다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제곱을 때려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지? 그러면 다 전개를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a제곱 마이너스, 에고 미안, b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 자,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6b제곱 플러스 2b 더하기 1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계산하면 a제곱이 3개니까 3a제곱, b제곱도 3개니까 3b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0b,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12b, 그지? 그 다음에 4 더하기 4, 8에다가, 그지? 아, 미안해, 1도 있네. 미안. 1 더하기 4 하면 5고, 5 더하기 4 하면 9고, 9 더하기 25 하면 34, 34 더하기 9 하면은, 그치, 40, 3이 되겠고, 44가 되겠네.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계산해주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 우리 최소값 구하는 거 완전정식 만드는 거야. 그래서 A 있는 거, 우리 표준형 기억하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있지? 그럼 여기도 3으로 묶어주고, B제곱 더 빼기 4B 더하기 4 마이너스 해주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3에 a-1제곱 2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알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진행을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3에 a-2제곱 3에 b-2제곱 더하기 20이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 얘는 어차피 0하고 양수, 0하고 양수, 0하고 양수, 0하고 양수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최소값이니까 가장 작으려면 얘네들이 다 0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20이다 라는 게 나와. 이게 일단 문제집에서 원하는 건데 선생님은 왜 무게중심 아래다가 깔아놨냐 라는 거야. 이거는 필기해놔. 알겠지? 자, 왜 아래다가 깔아놨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외워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 P가 바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P라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 2 더하기 5 빼기 1이라서 우리의 P라는 놈의 좌표는 2, 그치,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따라서 AP 길이는 루트 2 빼기 1의 제곱, 얘들아 요거 암산할게. 2 빼기 1의 제곱 1, 2 빼기 2의 제곱 0,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루트 2 빼기 2의 제곱 0, 2 빼기 5의 제곱 9, 그래서 3이고, 그 다음에 CP의 길이는 루트 2 빼기 3의 제곱 1, 그지? 2 빼기 빼기 1이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루트 10.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AP의 제곱이니까 1이고 BP의 제곱이니까 9고 CP의 제곱이니까 10이라서 어때? 다 더하면 20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조금 더 빠르지? 그래서 이거는 암기, 유형적인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과정도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평행사변형이야. 이제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 자, 보면은 하나 그릴게.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걸 했냐?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거든.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있는데 그게 서로를 이렇게 이등분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은, 이 대각선의 교점은 만약에 예를 들어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점은 B, D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글씨가 좀 이상하네. B, D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A, C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습니다라고 해서 풀 수가 있어. 이게 풀이 과정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에는 직접 그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인데 이제 문제풀이 할게. A, B, C, D에다가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D를 정한대. 오케이.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일단 그리는 거야. 평행사변형 그려주고, 자, 그때 A, B, C, D를 써주는데 꼭 기억해. A, B, C, D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약속이야.
약속이 어떤 약속? 이렇게 알파벳을 도형에서 알파벳을 정할 때에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정해줘야 돼. 이거 약속이니까 꼭 기억해주고. 그럼 여기가 7,8, 여기가 0,5, 여기가 4,-1, 여기가 우리가 모르지? A,B라고 두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성질. 대각선의 교점은 이등분점이다 라는 거. 이렇게 이등분, 이렇게 이등분하는 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AC 중점을 구할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 더해서 중점을 나누기? 그치, 2지. 공식 암기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BD의 중점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역시나 더해서 나누기 2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몇이야? 2분의 11, 2분의 9고 걔랑 같다라는 거지? 얘는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5라서. 그러면 따라서 우리 A는 그치, 1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9지? 그러면 9가 B 더하기 5야 되니까 B는 그치, 4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이렇게 푼다는 거야. 다 됐죠? 이렇게 또 넘어갈게요. 그럼 선생님이 또 응용 준비했어요. 자, 평행사변형을 했으면은 이제 마름모도 해야죠. 오케이? 마름모.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역시나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또 필기를 하셔야 돼. 자, 근데 마름모는 선생님이 좀 그림을 다르게 그릴게. 이렇게 좀 다르게 그릴게. 자, 보면은 마름모는 성질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 대각선이 오케이? 역시나 똑같이 중점 2등분이 돼. 이렇게 2등분, 이렇게 2등분.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평행사변이랑 똑같아. 근데 뭐도 있어? 마름모는 그치. 4변의 길이가 다 같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쓸 거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거 하나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 알겠어? 요 말이 중에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는 필기해 두시고. 자, 선생님 이쪽 아래로 내려서 문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평행사변형의 마름모 그렇다고 할게. 마름모 하나 복사 제발. 오케이. 마름모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하고, 아까 얘기했지? 알파벳 돌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써주시고, 여기가 3,-2, 7,a, 5,b,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대각선의 교점, 역시나 이거 아까 얘기했지? 같아. 그래서 하나는 BD 중점. 오케이? 그럼 조금만 암산할게. 그러면 2분의 7 더하기 1, 2분의 A 더하기 2. 오케이? 그러니까 4,2분의 A 더하기 B고. 자,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냐? AC의 중점 있지? 조금만 역시나 암산하면, 자, 2분의 3 더하기 5, 2분의 B 빼기 2가 되고, 역시나 여기도 4가 되겠네. 그럼 이것도 왜 같지? 그러니까 봐봐, 이것만 하면 안 풀려.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딱 답이 나왔는데 좀 다르다라는 거야. 왜? 여기는 어차피 똑같잖아. 아,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2는 2분의 B-2입니다 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러면 A 더하기 2는 B-2니까 A 빼기 B가 맞아요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라고? 그치, 1에서 하나 더가 있어야 돼. 문자 두 개인데 식은 두 개 있어야지. 이거, 요거 얘들아. 아이고, 요거 이웃한 변의 길이 같다. 그럼 이웃한 변의 길이 같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걸로 할게. 요 길이 같다라고 할 거야. 이게 이웃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같다라고 하면 안 돼. 요거 같다 아니면 요거 같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 요거 같다라고 할게. 이유는
요 길이 같다라고 하면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 여기 문자 있잖아. 안 그래? 우리 공식 쓰면은 루트 7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문자가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랑 여기 같다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b 길이랑 ad 길이랑 같다라는 걸 풀 거야. 그러면 ab 길이는 루트, 자 x 길이 뺀 거 제곱 조금만 암산, y 길이 뺀 거 제곱 이렇게는 루트 ad, x 길이 뺀 거 제곱, y 길이 뺀 거 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역시나 루트 날라갈 거고, 그러면 16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20이니까 엄마 이거 다 날라가네, 그지? 그러면 a에 a 더하기 4가 0이니까 a는 0 또는 a는 마사입니다가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답도 두 개일 거야, 그지? 자, 그럼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은 a가 0이면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b는 4가 되겠고 a가 마사면 b는 0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때? 절대값 a 더하기 b지? 그러면은 절대값 a 더하기 b, 얘도 절대값 a 더하기 b니까 결과는 결국 4로 동일하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뚝 잘라서 두 가지로 풀어야 된다는 거. 말은 뭐니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공식이고, 역시나 이것도 암기야 얘들아. 뭐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란 파트에서 이런 걸 했어.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라는 스토리인데, 자, 이렇게 각을 이등분을 하는,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삼각형이 나왔을 때 뭘 배웠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는 걸 배워. 오케이? 다시 이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예를 들어 이거 알파벳 BC라고 했을 때 이 점이 BC의, 선분 BC의 내분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외워야 돼.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자, 그러면은 역시나 삼각형 그려놓고 할게요. 왜냐, 문제 읽으면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D를 구해야 돼.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이야.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러면은 그림을 좀 그리면, 적당히 그릴게. 자,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A 5,1, 얘가 B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여기가 C 2,5가 되겠고, 이 각의 이등분선이 바로 누구다? D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분점으로 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루트 x길이 뺀 거 제곱, 그러니까 12 제곱하니까 144, y길이 뺀 거 제곱 25가 되겠고, 여기 길이는 루트 x길이 뺀 거 제곱 9, y길이 뺀 거 제곱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169니까 13이고 여기는 루트 25니까 5일 거야. 아, 그러니까 13대 5는 13대 5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가 13대 5라는 거구나 라는 거고, 아, 우리의 D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그치, 13대 5로 원분? 그치,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는 걸로 파악을 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시스템 해야지. 뭐부터 써? 내분점 구해야 되니까. 그치, B부터 써야지. B. 그러면 뭐 써? 그치, 점 써야지. 그 다음에 그치, 이모티콘 내분점. 그러면 B끼리 더한 거라고 했죠? B끼리 더한 거 분에 X좌표 먼저 이렇게 26 더하기 이렇게 마이너스 35. 자, 마찬가지로 Y좌표 이렇게 몇이냐, 65 이렇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네 분점이야. D지? 그럼 우리의 D는 18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고 18분의 45가 되니까 우리의 D는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콤마 그치 2분의 5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진짜 외울 거야 다. 알겠죠? 이런 단원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야. 유형 12번이 마지막이고 얘들아 요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사실상 선생님은 이거를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그렇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또 배우게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대면이 아니라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하나 설명하고 또 뒤에 가서 또 설명할 때 또 자취의 방정식 하나 더 나오면은 앞에 것도 같이 연관지면서 한 번 더 계속 반복하는 쪽으로 할게요. 자 자취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의 의미를 알려줄게. 이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자취라는 게 뭐야? 아 뭐냐? 그래 물어보면 안 되지. 자취라는 거는 발자취할 때 그 자취야. 우리가 해변을 걸어. 해변을 걸어. 해변을 이렇게 걸어. 그러면 내가 해변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으면 우리 발자취가 남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 발자취의 바로 그 자취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발자취를 이어보면은 요런 선이 나오겠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변을 걷는데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았어. 오케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았어. 아 그러면 내 발자취는 원이란 걸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자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구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발자취가 바로 다 점인 거야. 그러면 그 발자취가 어떠한 도형을 만드냐? 즉 그 발자취, 즉 그 점이 어떠한 도형을 만드냐? 그죠? 그 점이 그 점을 이용해서 식을 썼을 때 어떠한 식이 나오냐? 그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이 1차 식이면은 직선. 이제 뒤에서 배웠지만 그 식이 2차 식이면은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이 될 수도 있고 라는 걸 볼 거야. 자 그러면 볼게. 이거 순서가 있어 얘들아. 순서가 있으니까 잘 봐줘. 순서. 자 P가 직선 여기로 움직일 때 한번 끊고 점 A와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을 구하라. 자 이게 빨간 색깔 보시고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할게. 첫 번째 자 이걸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누가 즉 어떤 점 만드냐가 먼저야. 이게 제일 먼저야. 오케이? 그럼 이 순서대로 표현한 거야. 그럼 누가 만들어? 그치. 점 Q가 만들지. 그치? 점 Q가 만들어. 자, 그 다음 2번. 자, 두 번째. 이 흐름대로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점 Q가 만드는구나. 그러면 그 점 Q를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한글로 그 점을 갖다가 미지수로 잡아. 그때 그 미지수를 x, y로 잡는 게 보편적이야. 외워. x, y 이렇게. 오케이? 우리 점 Q라고 잡았으니까 그 점 Q가 만드는 거 알았으니까 그 점 Q가 x, y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관계식 만들기인데 자 잘 들어. 이 관계식 만들기인데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식이 있어. 자 어떤 거냐. 파란 색깔. 점 P가 여기 위로 움직인다며? 그치? 근데 점 P라는 거는 또 역시나 미지수지. 그래서 점 P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로 좋을 거고 그 P를 A, B로 둘 거야. 이런 게 항상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P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위에 움직이니까 우리 함수에서 지난다 위에 따면 대입했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관계식이 만들어져.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여기야. 빨간 색깔.
A 0,2와 점 P를 이은 3분 AP의 중점이 Q래. 아 그러면은 0,2와 P 뭐였어? A,B였지. 그치? 의 중점이 Q니까 아 그러면 우리의 Q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됐어? 어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하나를 더 관계식이 만들어져. 여기. 아 그러면 그 Q가 결국 똑같잖아. 그 X, Y는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자 그럼 또 관계식이 X는 2분의 A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2분의 B 더하기 2입니다. 그런 게 또 만들어지겠지. 자 다 했어 이제. 얘들아 좀 힘내. 다 했어. 그럼 우리 이제 안 쓴 건 이거 두 개지? 어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풀 거고 자 마지막은 이렇게 돼. 항상 이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배들도 그렇고 다 외워서 풀었어.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대입하냐? A는 2X였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2Y는 B 더하기 2니까 B는 2Y 빼기 2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대입할 거야. 오케이? 자, A는 B눈으로 바꿔서 대입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서 2y 빼기 2는 마이너스 2 가로 2x 플러스 1이니까 2y 빼기 2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서 좌변을 넘길게. 4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다 라는 1차함수식입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 오케이? 오늘 아쉽지만 다 외우는 부분이라서 수업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 자 요런 단원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자취의 방식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런 말. 그러면은 첫 번째 누가 만드냐? 그래서 아, 점 Q가 만들어요. 두 번째 그 점을 밑으로 잡아라. 아 그럼 Q가 X,Y야. 이 X,Y로 두면 돼. 당연히 Q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C라고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식 만들기. 그 관계식은 항상 두 개가 나오는데 모르는 점이 나와. 그 모르는 점에 A,B라 잡고 움직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식 하나. 두 번째는 당연히 0,2와 점 P 이은 선분의 AP의 중점 Q. 아 그러면 중점이 Q래. 구해. 그 다음에 어? 갔다 나와. 무조건이야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될 거는 이거 나온 식을 대입을 할 거야 남은 거에다가.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냐? A눈으로 바꾸고 B눈으로 바꿔서 대입하면 답이 나와. 이 순서대로 기억해. 이 순서대로 푼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면 좌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르는 거 잘 질문해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교재 수령 오케이? 꼭 해주시고 만약에 안 가져갔으면은 내일이라도 꼭 와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따가 봐, 얘들아. 안녕.